아하. 원 앤 원. 왼쪽입니다. 자, 안쪽에 떨어집니다. 원바운드로 담장 때립니다. 자, 2루까지 갑니다. 2루 공 연결되고 있습니다.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야, 아웃됐죠? 예. 2루에서 역시 공 연결이 더 빨랐습니다. 그렇죠. 스쿼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늦점 이상만 되더라도 아웃될 확률이 한 5%만 되더라도 팀은 안 되거든요. 지금은 사실 측에서 한번 김창희가 조금 너무 했으면 모르겠지만. 예, 완전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잖아요. 예. 그 김주창과 같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상구 변화로 낮은 공반했죠. 우주관인데 우주관. 김경주. 팀을 옮깁니다. 1루 타커. 1루. 1루 들어서 1루까지 상구 넘자. 1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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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입니다. 롯데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중견수 키를 넘어가는 장타가 나왔고 그리고 이종 선수 한 번에 치를 하지 못했거든요. 아, 그러나 그것이 이도 선수가 1회 가면서 태그아웃 당합니다. 가볍게 밀어쳤고요. 정말 잘 쳤어요. 네. 그러나 여기서 볼 한 번에 잡아내지 못하고 약간 네. 아, 네. 한 번에 제대로 수비를 가져왔네요. 2루 송구까지 정확하게 페이스 플레이가 좋았군요. 이대호 선수가 전력으로 2루까지 갑니다만 1루에서 2루 타면서 조금 좀 추춤했던 다시 오른쪽 윗수 앞에 떨어진 난타 홈의 승부 홈의 태계 아웃입니다. 유한준 선수의 호우 송구가 예. 결국은 예, 이대호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아웃이기 때문에 박계원 3루 코치가 돌렸거든요. 예. 정확하게 왔네요. 예. 올 시즌 홍상삼 상대로 2타수 2안타. 왼쪽에 높은 타구가 갑니다. 좌익수 김현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대호 선수인데요. 홈으로, 공도 홈으로, 홈에서 슬라이딩, 홈에서 아웃입니다. 자. 김현수가 이대호를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코어 1대0 앞서 있는 두산에 3회 초로 이어지죠. 많이 깊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아~ 센터 쪽 엔터. 홈까지 들어올 수가 이대호, 있어요.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백홈 승부. 오십니다. 태그아웃. 지금 제가 왜 홈까지 들어온다는 얘기냐면은 박계훈 코치는 계속 돌렸거든요. 예. 타구 자체가 워낙 그 중계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땅볼이었으니까 가능하지 않나 했지만은 이게 오니까 아웃됐어요. 이종욱의 홈 송구가 정확하게 용덕한에게 오면서 이대호가 홈에서 아웃됩니다. 스코어 변함없이 2대0 주자는 원아웃 2루 1루. 아마 이런 것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대호에게 홈런 맞는 것보다는 볼넷 줘도 괜찮다고 까다롭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봐야죠. 그렇겠죠. 지금 그림에 나타났지만은 이대호 선수가 스타트 그러니까 스킵 동작의 연결이 썩 좋지 않았어요. 예. 예. 그리고 박계원 코치가 왔네요. 예. 박계원 주루 코치로서는 이렇게 했죠. 무산 만루에서도 1루에 점수를 못 넣었으니까. 예. 이제 홍승헌과 이대호는 다니 지금 그림에 보시면 나타나지만은 예. 스킵 동작이 발목이 안 좋으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연결 동작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한 발로 아웃되는 거거든요. 야구가 예. 딱 한 발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이종욱의 어시스트 포효하는 이종욱. 역시 홍승헌과 이대호는 스킵 동작이 달라 지금 발목이 좋지 않으니까 예. 예. 그리고 뛰라 그러니까 아예 보지 않고 홈까지 뛰었어요. 그렇습니다. 공이 정확했어요. 예. 브로킹도 잘했고.